김건희 연구인에 대해서 네. 여쭤볼 건데 네.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선생님 점으로 갔을 때 네. 김건희 연구인님이 이제 뭐 운이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지 점으로 봤을 때 해주시면 되거든요. 네. 어제 아시죠? 얼굴을. 아, 그럼요. 자. 나, 어떡하지? 이거, 그냥 딱 이렇게 진짜 이름만 딱 써놓고서 보는데, 갑자기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거 알아요? 나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거 알아?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. 자. 아. 그냥 큰일이가 났다. 큰일이가 났다 얘기가 나와요. 큰일이가 났는데 이게 양파야? 막 까도 뭐가 나와? 아 그래요? 까도 뭐가 나 무언가는 그 양파 껍질 속에 계속 벗겨지긴 할 거지만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 되는 것들은 진짜 그건 좀 커요 뭔가 커. 문제가 더 커진다? 그러니까 어떤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양파 껍질이 여러 겹이잖아. 그게 열 겹이라고 칩시다. 근데 한 겹을 깠어. 근데 이 정도는 뭐가 무마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. 근데 그 다음 껍질을 깠어. 이건 너무 커서 어떻게 안 되겠다. 이런 것들이 겹겹이 무언가 좀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요. 이거는 어떻게 못해요. 그냥 지금 무슨 꼴이냐면 꼴이랜다.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우리 어디 이렇게 밟으면 쑥 몸 들어가는데 그거 뭐라 그러지? 맞아. 거기에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. 아 그래요?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지 아예 잠수는 안 돼. 그거는 아니에요. 아예 진짜 막 수정을 시켜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야. 근데 어느 쪽까지 빠질지는 그거는 옆에 주위에서도 할 무언가 도리가 있고 왜냐면은 숨겨야 될 게 많으니까 무언가를 근데 숨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어차피 지금 보이는 게 그 늪 안에 가셨어. 이미 빠지셨어. 그럼 논란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? 언제 이게 끝날지?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. 아 그래요? 파! 여기 파! 이러면 뭐가 나오고 저기 파! 이러면 뭐가 나와. 계속 나오기는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냐 그나마 눈을 조금 감을 수 있는 것들이냐 그 차이일 뿐이야. 크냐 작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.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네, 솔직히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도 모르겠고 일단 뭐 상승곡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이거? 상승곡선이요? 운이 뭐 상승운? 네. 전혀요. 없어요? 정말 무언가 막 추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높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그냥 이대로예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